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좀 시간을 재가지고 해야지. 이번 주까지가 이제 좀 쉬운 콘텐츠고 다음 주부터는 좀 어려운 콘텐츠를 할 건데, 말한 대로 두 개는 수업 시간에 하고 하나는 숙제 주면 풀어 오면 그 다음 시간에 또 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좀 쉬운 편에 속해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 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월달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면 잘 감안해서 계속 어려운 것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사실 작년에는 그 어려운 거에서 성공하긴 했거든. 그때도 우리가 인원이 지금처럼 그때 다섯 명인데 다 잘 됐어요. 물론 뭐 좀 어려운 거 연습하니까 막상 체감이 쉬웠던 거죠. 실수만 하면 결과는 좋은데, 그래서 어려운 걸 하는 게 있거든. 일단 보고 6월달이 너무 쉬우면 그냥 쉬운 추세면 또 너무 어려운 거 할 필요 없거든. 일단 내가 6월달 보고 난이도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준으로 나오면 쉬운 거다. 지금 이래 봐봐. 이래 앞면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5번은 그냥 외우는 거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는 거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 5번을 빨리 외우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안 나와. 거의 수능이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앞으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혹시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줄게. 우리나라가 이제 쇼킹하게 어디 있었는 줄 아나?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예 남반도 있었어. 고생되면 할 만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정말 쇼킹하게 러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저 중국에 북중국이 있거든. 북한이 이래 있고 경상도 이제 경상도. 경상도랑 북한이랑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랑 지질 구조가 똑같아요. 그 이유는 옛날에 한 덩어리였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베트남 같은 쪽 알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남중국이랑 누구랑 붙어 있었냐면, 우리 북한 밑에 이제 서울 있어야 되니까 경기도, 전라, 충청 이렇게 돼 있었어. 뭐 엄청난 게 하나 없죠? 경기 충청은 여기 있고, 우리나라에 쑥쑥 넓은 제일 넓은 데 있잖아. 경북 경상, 경상도 위에 뭐고? 강원도가 없잖아. 강원도. 그래서 고생되는 뭐나 외우면 되느냐면, 아 강원도가 바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생대가 바다였어요. 저 강원도가. 그래서 바다의 증거가 뭐냐면 시멘트, 석회암. 왜 우리나라가 석회암 생산 많이 한 줄 알겠지? 이게 다 시멘트거든. 온 세상 다 시멘트잖아. 너희 집도 시멘트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가시면 시멘트 공장밖에 없어요. 태백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이게 바다의 증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강원도가 없잖아. 그래서 요수는 이제 강원도 못 푸는 거지. 강원도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생에 가면 지금 위치에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적도에 있다가 지금 이제 38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공룡뼈가 발견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서해나 남해에 있었어. 서해나 남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토끼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공룡이 살았어요. 왜 여기는 많이 못 살았느냐 하면 봐봐. 장난감 조립하듯이 딱 바꿨거든. 북한을 경기도가 박았어. 근데 경상도가 이제 돌아서 박아. 경상도가 이제 박은 거지. 여기 3번 박고 여기 박으니까 박으면 충격이 엄청나겠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공룡이 별로 안 살고 중국, 서해, 남해는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자국만이지 뼈가 막 발견되진 않잖아. 그거는 우리나라가 봐봐봐. 우리는 산이 70%. 왜 그렇게 했노? 야, 이 박았는데 가만히 있겠나? 박으면 뭐고 산이 생긴다 아이가 습곡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밖에 없는 거야. 장난감 조립하듯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너 잘 알고 있는 백두대간, 백두, 태백,
금과 지리산까지 그 유명한 산맥이 만들어졌어. 근데 봐봐,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마그마가 요래 고이는 거를 쌤 저번에 대자로 해야 됐지. 대자로 심성인데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데 대자로 뭐야? 뭐 미키유천, 최강창민 이런 것처럼 심성관입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중생된 해필 이렇게 관입이 많아. 관입이 뭐냐면 다 바위야, 바위. 저 부산도 다 바위잖아요. 맞지? 부산도 이때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황룡산, 금정산, 장산 올라가면 다 바위밖에 없잖아. 도라루방 같은 거 없잖아, 우리는. 우리는 바위지, 바위, 중생대. 그래서 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 봐봐. 인수봉, 뭐 이런 거 있지, 봉. 그래서 너가 책에 가, 인수봉, 혹한산.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이거겠네요. 그렇지.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이거지. 왜냐면 이때 다 산이 만들어졌잖아, 봐봐. 이게 터프하게 외운데 강원도 석회암 있다, 바다였다, 고생대다, 중생대 대부분 산이 중생대 거다 이렇게 하면 돼. 억수 터프하게 외워도 돼. 부산의 장산, 금정산 좀 더 이거 아이가 중생대. 그다음에 신생화야 이제 너가 알고 있는 독도 제일 먼저 생기고 울릉도, 제주. 근데 얘들은 뭐게? 밖으로 튀어나와. 그래, 밖으로 튀어나오면 내자로야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뭐라 하노? 분출이지. 분출, 분출. 이게 반대말이지. 그래서 신성의 반대말은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걸 화산폭발이라잖아. 화산. 관입의 반대말, 분출. 하필 신생대는 다 이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건 안경 안목이니까 다 외우고 있죠. 이건 이제 알갱이 크제, 조리. 알갱이 작아요, 세리. 도라루방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독도가 맨날 쫓겨내서 안 보이지만 밑으로는 제주도 크기만한 게 세 개나 있어. 독도 무시하면 안 돼. 독도가 이렇게 돼 있어. 요 위에만 이렇게 독도가 좋게는 보이지. 밑에는 장난 아니에요. 제주도만 해요. 그런 게 두 개 더 있어. 그래서 독도 밑에는 제주도만한 게 한 세 개쯤 있다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는 여기 수심이 1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수심이 1.4km 이렇다고. 그래서 너가 왜 독도가 머리만 살짝 내밀고 있는 줄 알겠지? 너무 깊으니까 독도가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지. 만약 남해처럼 수심이 100m밖에 안 되면 여기 제주도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격렬한 폭발을 한 거지. 독도, 울릉도, 제주도, 백두산 순서대로. 그럼 이제 백두산 여기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나 이제 폭발한 거는 신생이네요. 그래도 됩니다. 이래 해도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되게 급냉하면 세로로 착착 쪼개진 거. 주 뭐라노? 주 기둥주자. 그래서 주상 이렇게 하는 거죠. 주상절림. 이건 가로로 쪼개지니까 판상 아니다. 판상. 막 이거 나올 확률 진짜 제로인데 그냥 높아시면 했어요. 그래서 그 그럼 뭐 울릉도나 제주도는 당연히 신생이겠지. 백두산에 주상절림 있어요? 있지.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백두산은 놀랍기실이 현안류가 다 있어. 백두산은. 백두산은 현안류가 다 있어서 좀 신기한 곳인데 현무로 시작했다가 안산이 나왔다가 최근에 유문이 나왔어. 그래서 백두산 같은 경우는 요거 세 개가 다 있고 제주도는 주로 요걸로 돼 있지. 그래서 이게 분출하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상절리, 주상절리 분출하면 다 있어. 뒤에 볼까봐 아직 우리가 아직 뭐 그 지구가 태어난 사람도 많고 하니까 내가 내용 설명을 좀 해줄게요. 나올 만한 거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얼마나 더 그래서 6번이 전체가 다섯 문제 나오는데 6번은 외우는 거다. 그래서 6번은 맞춰야 돼. 이거는 알겠지? 6번은 쉬운 거니까 맞춰야 돼. 6번 봐봐봐. 하나만 외우면 돼. 자, 빅뱅 했지? 뭐만 외우면 되느냐면 38만 이거 외우면 돼. 38만 정도. 이거만 외우면 돼. 이거만 외우면 끝이야. 3층까지 식었어. 나 전자가 이제 그런 자유롭지 못해요. 전자가 양성자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잡혔어. 이거를 원자라. 수소 원자가 최초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전자랑 부딪혀서 빛이 막 불규칙했는데 이제는 빛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뭐 전자기파, 어? 전자 빛이 그냥 전자기파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뭐라 우주 배경 복사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겠어? 3000이 얼마까지 식었노? 2.7까지 식었대. 그래서 식는 바람에 분명히 여기는 가시 이런 걸로 출발해. 처음엔 파장이 짧았어. 그러다 2.7 되니까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파로 관측된다. 현재는 2.7까지 식었어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걸 아무도 안 틀린다. 이거 틀리면 안 돼. 3번 이런 거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3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온은 이때 있었어. 이온. 이온이 뭐냐면은 원자 말고 원자 핵은 있었어요. 원자 핵, 핵. 핵은 아직 이온이야. 플라즈마야. 플라즈마. 우리 형광등처럼 뿌였어. 우주가 하얘서. 그래서 이때는 이 우주 배경을 측정할 수 없었지. 근데 니은에 보면 뭐예요? 아직 원자도 안 생겼잖아. 봐봐. 나아가 아직 핵이잖아. 핵. 원자가 아니잖아. 어? 아직까지는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빛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럼 이때는 볼 수가 없나요? 못 보지. 우리 인간이 빛으로 보는데 이게 빛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빛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는 전파로 관측할 수 없어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이거는 전체는 어려운 건 어차피 다 틀리거든. 관계없어. 남 틀린 거 틀려도 까딱 없어요. 대신에 그 등급이 안 내려가요. 요거 요거 왜야? 이거 딱 봐봐. 이렇게 요렇게 되면 빅뱅 아저씨 감오프 감오프 빅뱅 감오뷰 강우부의 엄청난 문제점 뭐야? 공에서 공이 된 거. 우주는 공 아니거든. 빨리 왜야? 공이라는 거는 공률이 0보다 커요. 이래 되면 안 돼. 우주는 면이 돼야 돼. 면. 그리고 강우바이 엄청난 문제점. 출발에 또 온도가 달랐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10K, 5K.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야. 이러면 안 돼. 다 2.7 돼야지. 알겠지? 강우프는 우주의 온도 달랐어. 그리고 생각해봐봐. 쌤이 여기 가운데서 있는데 빛이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138억이나 걸리는데 이 빛이 다시 여기까지 가려면 138억이 더 필요하잖아. 무슨 소리게? PQ는 서로 연락할 수 있게 없게 PQ는 서로 못 봅니다. 왜냐면 빛이 이까지 가야 연락을 하는데 우주 나이가 138인데 내가 얘기했죠. 쌤 나이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야 나는 조선시대부터 지구과학을 가르쳤어 이런 말이거든.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빛이 여러 못 가요. 그래서 감옥부의 가장 큰 문제점 이게 2.7이 되려면은 빛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감옥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감옥부는 수학자거든. 아무 뭐라 하냐면 뭐 2.7 되려면 여기서 여기 열이 전달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P에서 Q로 빛이 에너지를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절대 이래 되지 않는다. 강우프는 그냥 막 터프하게 얘기한 거야. 2.7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우프가 그럼 무슨 요소 열로 열이 전달됐겠지 이랬는데 안 된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누구 부담할지 구스. 구스가 뭐랬어? 점에서 갑자기 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면은행 구스 아시 그 팽창 이 사람 말이 맞지. 그래서 점에서 면되니까 공률도 제로. 이미 출발할 때 온도 같았어요.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아,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러니까 벌어져도 2.7 여기 가도 2.7 안 되는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인간은 어디까지만 보게 요거밖에 못 봐요. 요거를 아까 우주 배경 요게 요까지만 요까지밖에 못 봐.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우주의 지평선 빛으로 볼 수 있는 한계. 그럼 내가 점 찍는 여기는 못 보죠? 못 봅니다. 우주는 우리가 못 보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우주 지평선 이렇게 물어보면 아 빛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반지름. 그래서 좀 웃기지? 전문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있고 못 보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주는 굉장히 크겠죠? 실제 우주는 요만하니까 빛으로 보는 우주는 좋게 낳고 빛으로 보는 우주가 요만하면 실제 우주인데 이게 아니고 이게 빛으로 보는 우주 이게 실제 우주. 근데 이건 딱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조금이라도 못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 근데 저희 끝에가 2.7이면 그 우리는 2.7인 걸 관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림 너가 설명하기 좋아라고 이랬는데 실제 이딴 식으로 하면 여기 이게 여기 3 이래 되지 않고 여기가 다 2.7이 되는데 이거 설명용이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사실 여기 다 2.7이다 이렇게. 여기 다 2.7이 2.7.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2.7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아기 과목이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9번 한번 보세요. 조라는 말 잘 안 나오거든. 조산 그러면 산이 그거다. 글자 그대로 숲곡산맥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은 숲곡산맥, 산을 만들었다 이 뜻이고 혹시 누가 조류로 보면 그냥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땅에 올라가면 유기라고 내려가면 지강이라 하는데 부정압 이런 데요. 부정압. 그래서 부정압 보면 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거든. 그런 건 조류기라 하는데 수능은 조산이라는 말이 나왔고 조류기라는 말은 수능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지 안 해야 된다.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부정압, 부정압. 부정압은 조류기야.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데 기획은 당연히 맞는데 약간 상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야, 너 휘어라. 밀어야 돼. 사실 이게 더 중요해. 내가 한 100번 이제 앞으로 100번 더 할 거다. 경사는 숙곡이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경사가 나오면 무조건 누군가가 밀었다는 뜻이야. 이거 왜 안 돼? 기울어져. 그럼 잡아당기도 기울어지잖아요. 사람이야 잡아당기면 기울어지지만 땅은 잡아당기자야 끊어집니다. 밀어야 휜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경사이라면 아 횡압력이구나. 횡압력이 뭐 있노? 우리 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판이 만나는 수렴형 있죠. 수렴형. 판의 수렴형. 노인노, 해구, 숙곡산맥 이런 데서 저런 경사가 지는 거지. 근데 이거랑 단층이랑 어떻게 구분하게? 유리창을, 너 유리창 공유하는 거 봤어? 유리를 뜨겁게 하면 X처럼 녹아요. 그럼 막 휘게 하고 녹게 할 수 있지. 뜨거워야 녹아, 뜨거워야 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하에선 휘어. 근데 지금 하부에서 내가 망치로 이렇게 때리고 깎여지지.
망치로 충격 주제가 깨져요. 지표에서는 깨져, 충격받은. 그래서 좀 황당하지? 그래서 지하에서는 휘울 수 있겠지만 지표에서는 깨지니까 단층이래. 그래서 지표에서는 충격받으면 잘 깨집니다. 그래서 단층은 주로 지표에서 일어나고 습곡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 이런 건 너무 지역적인데 알아두세요. 디귿. 그래서 땅이 끊어지는 거는 지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지. 11번 쉬운 거니까 틀리면 안 돼. 갑시다. 55선 넘기고. 그 다음에 15도 쉬운 건데 이제 마지막이다. 왜냐면 당장 뭐 다음 주 시험 치니까. 이게 항상 나오세요. 3번이나 2번이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총복습해 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어차피 내가 그 마그마가 생기는 곳이 몇 군데 안 돼. 밑에 멘트리가 지금 저게 해 0이고 해 9개째 요런데 10점이다 지금. 그래서 하플룸이 외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외액이 열을 주면 멘틀 자체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는 게 아니고 멘틀이 올라오다 보면 여기쯤에서 마그마가 생겨요. 이게 열점이에요. 이렇게 열점. 근데 이제 멘틀이 상승하다 보면 해령은 바로 발 밑에서 마그마가 생겨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기는 위치가 좀 다르죠. 열점은 여기, 해령은 여기.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묘사를 배울게. 이게, 제가, 이게 이제 멘틀 녹는 점. 자, 이건 2점짜리일 겁니다. 이거는 좀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다 잘해요. 이거 멘틀이 형무니까 형무암 녹는 점이라 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마그마가 올라오는 게 아니야. 마그마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멘틀이 올라오는 겁니다. 마그마가 외계에서 불고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다. 어떻게 하게? 봐봐봐.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 해령이야. 봐봐. 발 밑에서 마그마가 생겼잖아. 근데 약간 이런 데서 마그마가 생기잖아. 그럼 열정이야. 위치가 달라. 위치가. 해령은 위에. 열정은 약간 밑에. 위치가 약간 달라. 그래서 봐봐봐. 빨리 해령 찾아봐. 해령. 해령이 기역이야. 기역. 위에서 생기는 거. 근데 니은이 약간 밑에서 생기지? 이게 열점이야. 그 다음에 해구가 마그마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45도 각도 우리 베니오프대라죠? 베니오프에서 마그마가 생기는데 또 주의사항이 있지. 이 지각이 녹는 게 아니라 했지. 이 차가운 이 저온에 지각이 녹는 게 아니고 멘틀이 녹는 거예요. 이거 제발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 지각이 녹는 게 아니다. 지각은 뭐만 공급하느냐? 물만 내나. 그 물을 먹으면 멘틀이 녹는 점이, 이건 지금 물 없을 때지만 물이 있을 때 멘틀이 녹는 점은 이런 수평이동에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물이 있을 때 현무암에 녹는 점이거든. 멘틀에 녹는 점.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멘틀 굉장히 쉽게 녹아요. 그 다 녹잖아. 이게 지하 온도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거. 그게 해구지. 그러니까 너그 책에 디귿이, 여기 디귿이에요. 디귿. 너그 책에 디귿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녹았죠? 마그마가 여기 멘트는. 이게 답니다. 이게 하면 끝이지. 근데 이걸 이제 수능을 조금 어렵게 하려면 요거 좀 약간 양념을 칠 수 있지. 자, 봐봐. 자, 여기서 멘틀이 녹았어. 떠올라. 마그마 가벼우니까. 여기를 가열해. 그럼 대륙은 녹으면 뭐라 했어? 대륙은 녹으면 유문인데 그래프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유문은.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현무가 생겼는데, 여기서 유문이 생겨. 그럼 나올 때는, 1, 2번 짬뽕 돼서 안산으로 나올 거다. 이런 거잖아.
근데 수능에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사실은 없으나 만일 이게 3점짜리로 딱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어. SiO2 우리 현합류 그러면 나중에 뒤에 어차피 문제 풀 때 필요한데 SiO2가 유리야 유리 너가 알고 투명한 유리 그게 한 50%보다 작으면 새카맣고 한 63보다 많으면 63%보다 많으면 밝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SiO2가 어디 제일 많아요? 이런 물어볼 수 있어.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이런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대륙이 녹아야 SiO2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3점짜리고 사실 15번 같은 경우 외우는 거니까 단순 2점짜리인데 아 이걸 3점짜리로 뭐 낼 수도 있지 섞어가지고 누가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식이라고 요거 두 개는 압력 하강 요거 두 개 열정 해량은 압력 하강 얘는 물 때문이야 얘는 물 때문에 그래서 열정 해량은 압력 하강이고 베니오프는 물 때문이다 물 자, 그 다음 16은 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16은 조금 문제 자체가 좀 저질 문제다.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는데 나올 확률 제로지만 자, 이게 왜 저질 문제냐면 수능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자, 수능 문제라 생각해보자. 수능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적색 별이라 치자 별만 편애합니다. 행성은 편애 안 합니다. 행성 빛을 안 내니까 별만 편애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신선 속도가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내면 그냥 숫자를 적어도 돼. 0, 5, 10. 그러다가 다시 0으로 되려면 5 되고 0 아이가 이게 청색이니까 접근하면 마이너스 붙이거든. 그럼 0에서 마이너스 5, 10. 마이너스 5, 0 이런 논리. 그래서 수능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 구간을 당연히 숫자가 커지지. 속도 증가. 속도와 파장은 같은 말이니까 파장 커지고 속도 커진다. 근데 수능은 이런 구간이 나오고 이 구간. 아씨 이거 적색이지만 버튼 어떻게 되노? 파장이 변화가 작아지고 있다.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적색인데 왜 작아지는 거야? 여기 0이기 때문에 적색이지만 10, 5, 0 작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기억 봐봐. 그냥 P일대 이랬어. 한 점 P일대.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야. 이 문제 잘 봐. P일대 그냥. 그러니까 P일대 청색이에요? 적색이에요? 이걸 물어본 거야. 문제에서 저질이야. 자 봐봐 이런 거지. 자 이건 무슨 뭐고? 적색이지. 점을 물어보죠. 여기 적색, 적색, 적색 다 적색편이야. 여기는 다 청색편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저질 문제인데 딱 P1에서 별이 무슨 파장이에요? 이거야 그냥. 그럼 P1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거든? 여기 있네. 요런데 요런데 있네. 이런 게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면 청색편이지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기억을 꼬우지 마세요 그래서 기억에 아 청색편이다 파장이 짧아진다 무슨 쉬운 문제 한두 개만 더 하고 또 그냥 풀어봅시다 18 팁을 가르쳐주기 18 18이 2년에 한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한 번씩 겁니다 올해는 수능이 연달아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근데 올해 시더라도 이걸 외워 빨리 현재 외워야 돼 현재 원인이 몇 월달이게 이거 여름 겨울 외우면 안 돼 여름 겨울 외우면 호주랑 우리가 계절이 반대니까 여름 외워놨다가 남방국 물어보면 큰일 나 그러지 말고 월로 외워 빨리 외워 1440년도에 그리고리 교황이 다치고 이탈리아가 더우면 무조건 7월이야. 이래 못을 박았어.
달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새 차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가 더우면 7월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7월 지금 7월은 어떻게 합니까? 급합니까? 접시 가르쳐 줄게요. 태양 쪽으로 수기 때문에 스미마셍 뚜이부찌 이렇게 아이소리 이렇게 태양 쪽으로 숙이면 7월이요. 그러니까 7월 다음에 당연히 10월이고 1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이거 해야 되나? 또 뭐 하나 해야 되나? 6500 지날 때마다 몇 개월 더 하라 돼? 이거 왜 이거 꿀팁?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6500 지날 때마다 숫자 3을 더 하세요. 이게 너무 잽식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빨리 푸는 게 지금 우리 목표인데 정석은 이제 다음에 해줄게. 정석 저번에 한번 했는데 지금 그냥 지금 잽식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6500 지난다. 여기 3을 닿으면 돼. 10 1 여기 4 이렇게 그냥 3개월 더 해버리면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에 A가 13000년 전이라서 A가 몇 월 달이냐면 A가 지금 4월 달이거든? 이거 지금 문제 A가 4월달이야. 근데 6500년 후가 되면 7월이 되겠지. 그게 끝이다. 잽실 쓰니까 진짜 쉽지? 그래서 A는 6500년이 지나잖아. 7월이 돼. 그럼 뭐 호주는 겨울이니까 니네 답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왜 그래 말을 빨리 합니까? 말을 빨리 한 게 이건 너 다 풀어봐야 돼. 알겠지? 이거는. 이건 너가 풀어봐야 돼. 꼭 해보세요 한번. 하나 더 하고 가시죠. 시간 좋긴 해. 한번 더 하자. 19가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나오겠지. 이건 안 나온 적이 없다. 지금 수능 역사상 안 나온 적이 없으니 무조건 나오겠지. 그 메뉴라는 제라벤 요즘은 호주 이렇게 잘 안 하고 호주가 다윈이야. 타이티가 바다 가운데 있어요. 요즘 대세는 다윈과 타이티. 딴 거 안 물어봐. 다윈과 타이티. 진짜 쉽다. 봐봐. 요렇게 바람이 불면 정상이지. 그럼 바닷물도 이렇게 되겠지. 맞지? 라니냐. 그럼 여기 고기압 저기야. 라. 그럼 끝이야. 너무 쉬워. 라니냐가 정상이. 그럼 다시. 고민에 찬물 올라오고, 어? 춥고. 무슨 말장난? 이게 동태가 서태가. 태의 동쪽이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서태. 뭘 조심해야 돼? 동태평양이지만 영어로는 W가 돼 있어. 영국 중심. 이것만 조심하면 돼. W에 속지 마. 우리가 동방의지고. 동경. 하지만 태평양 기준으로는 서야. 영어에 속지 마세요. 영어는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예를 든다. 이게 L이에요. L이요. 발음 거꾸로 불어요. 다윈에서. 하지만 항상 여기가 높아. 항상 여기가 뜨고, 항상. 그 어떤 경우도 여기가 차가워질 순 없어. 난류 때문에, 동호조 난류 때문에. 대신 여기 차가운 물이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어정쩡한 물이 되겠죠? 찬물이 못 흘러오고. 근데 봐봐, 엘니뇨 이게 끝이 나니까. 5분 안에 할 수 있고, 5분 안에. 어떻게 한다고? 이 차가운 물을 아예 뭐라 부르면 된다고 해? 수온 약층. 이러면. 꿀팁. 차가운 물을 수온 약층이래. 차가운 물을 수온 약층으로 그럼 절대 안 틀린다. 그럼 수온 약층이 이까지 올라오면 뭐야? 정상 또는 라니냐. 수온 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엘니뇨. 그리고 뜨거운 물을 뭐라 했어? 무조건 혼합이라 했지.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무조건 혼합이라 했어요. 무조건. 뜨거운 물을 무조건 혼합. 그래서 생뚱맞게 혼합층이 생기면 뭐라 불러야 되지? 엘니뇨.
갑자기 페루에 혼합층이 생긴 거야. 그럼 엘니뇨. 혼합층이 없으면 라니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이것에 수온 약층 시작하는 깊이는 당연히 나가 깊지. 나가 엘니뇨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양념을 치자면, 아, 이 봐봐.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애들 괴로워하는 건데,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저기압에만 구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구름이 생기겠죠. 여기 구름이 없죠. 근데 막 바다 가운데 막 구름이 생기잖아. 그럼 엘니뇨야. 근데 이 적외선 카메라가 무슨 문제점이 됐어? 이 인공위성은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 밑에를 안 찍고 위에를 찍어요. 구름 위를. 근데 구름이 있으면 위에가 얼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얼음 에너지 많이 내나 적게 내나? 저기서 에너지 얼음 어떻게 내나? 에너지 적게 내지. 이게 수능에 나와서 애들 다 틀린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정상일 때는 뜨거운 땅이 찍혀요. 에너지가 많은 걸로 찍힙니다. 근데 엘니뇨 때는 구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엘니뇨 때 페루는 구름이 있으니까 적외선이 적게 찍히겠지. 이게 제일 어려웠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나올 때마다 애들 틀리네. 그래서 엘니뇨 때 페루가 구름이 있으니까 적외선이 얼음을 찍어요. 인공성이 바보처럼.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때 페루의 대비 페루의 적외선 사진은 에너지가 적게 찍힌다. 적외선 사진은. 20번은 쉬운 거지만 문제 안에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좀 좋은 거냐면 쉽긴 진짜 쉽죠. P 다음에 C 그 다음에 Q인데 단층이 C 다음이거든? 근데 단층은 0.65이라 했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를 쉽게 낼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선생님 택도 안 아니게. 그럼 C는 0.65이니까 필석 택도 없네요. 아, 이렇게 풀어서 맞추면 천만 다행인데. 선생님 저번에 이거 외워도 됐지? 고생대 필석 좀 뭐야? 막판에 부술리나. 이거 좀 외워. 필석이 먼저야. 부술리나가 나중이야. 이것만 좀 외우면 돼. 그러니까 필석은 나이가 엄청 많아. 막 뭐 4억이래. 4억까지 4억 정도 된다. 4억 대충. 대충 한 4억 정도야. 선생님 그럼 애들 고민하는 거죠. 14억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힘들죠. 왜 좋냐면은 P가 반감기 두 번 했어요. 얘는 1회 했어요. Q가. 아니 반감기 한 번 했는데 0.5밖에 안 돼. 예를 들어. 그럼 두 번 해봤자 1억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 안에 좋은 문제야. 이건 또. 그러니까 1회 될 수 없는 거지. 이게 좀 좋았어요. 문제가. 딱 이런 게 수능이지. 이런 게. 자, 빨리. 자, 두 번째 갑시다.